시초과의 이 종목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하이트질로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3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7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23일에 진입했던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64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2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삼성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딱 진입을 했던 날에 이제 그런 LNG선에 대한 수요 기대감에 또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기조들이 계속 좀 그런 모멘텀 계속 받아갈 걸로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모멘텀이 계속 되는지 아닌지는 일단 뭐 재료였던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기에 끝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네. 장기화되면서 이런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 시초가 이후 월요일까지 3.2% 상승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 유럽 주요국들이 그런 러시아 가스관을 대체할 수 있는 LNG 선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9,985 규모의 LNG 선박 내척 신규 수주 재료도 그 이후에 나왔면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난 수요일부터 4거래일간 외국인이 지금 396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의 연기금과 투신이 각각 67만 주와 70만 주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상도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턴어라운드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해양 플랜트의 일광 매각 그런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뭐 전략은 보유 전략 가져가시고요. 근데 목표 주가는 6,500원, 선출가 5,1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중공업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바로 좀 다음 섹터, 오늘은 어떤 섹터 공략할지 공개해 주시죠. 네, 화장품 섹터인데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썩 개선되고 있진 못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확실히 도래하면 실적이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기대감이 있는 업종인데 전반적인 그런 업황부터 분석을 해드린다면 아직까지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호적인 부분보다는 비우호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내적으로 보면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조로 인해서 화장품의 수요 자체가 좀 부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내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한 12%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2020년에는 18% 역성장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좀 소폭으로 회복을 했지만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는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비용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그런 마케팅 비용이 또 증가했고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도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브랜드의 그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은 사실 주가에도 많이 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 화장품 대표 종목인 LG생활건강의 주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41.3% 지금 하락 중이고요. 최근 반등 중인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같은 기간 본다면 10.1% 주가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면세점에서의 그런 따이공향 판매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이커머스향 매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 성장이 작년 대비 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은 지금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각종 규제 철폐를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한 템포 좀 늦게는 실시하지만 실시는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결국 선진국에서 실시 중인 마스크 규제 철폐도 멀지 않은 장래에 국내에서도 좀 실시될 것으로 보여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그런 판매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품 업종 내에서는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인 온라인 투자가 증가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색조의 특화 종목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는 먼저 하락을 해서 수급이 좀 비워진 상태에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을 채워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할 섹터는 화장품이었습니다. 지금 뭐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워낙 커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섹터가 있는데 거의 리오프닝 관련주는 관련 없이 또 잘 흐르고 있는 섹터죠. 그 가운데 화장품, 저희는 그럼 어떤 비어있는 종목들 좀 공략해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전 대형주를 준비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최근 그 리오프닝 수혜주로 분류된 화장품 업종의 그런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월 한 달 동안 18.7%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내 그 다른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는 달리 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인데 전반적인 재료를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실적 살펴보면은 다른 화장품 종목과는 달리 또 실적 회복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다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좀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었고 순이익단에서도 일회성 비용만 제거하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 이제 50% 성장했고요. 그다음 면세점도 점유율을 확대했고 그리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에서 정말 오랜만인 20여 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내실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실적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140% 증가했는데 업종 내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5.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이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37배로 사실 업종 평균보다도 높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한 평가도 증권사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포커스로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수년간 지속되던 이익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이 증가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243억 원, 그리고 연기금이 692억 원, 투신 244억 원 등 기간 전체적으로는 1000억 원 넘게 지금 순매수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은 못했지만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 좀 더 버틴다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여서 그 전환 이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아모레 퍼시픽 제시해 주셨고요. 어제부터 또 가격을 10% 인상을 했다라는 점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22만 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